은행들이 변신 중입니다. 경쟁사와 점포를 공유하거나 마트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상가 건물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동점포입니다. 공동점포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한쪽에선 하나은행 번호표를, 다른 한쪽에선 우리은행 번호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양 점포에서 각각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창구도 나란히, ATM 기계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두 은행 지점들이 지난해 연달아 폐점하면서 주민들 불편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한 점포를 나눠서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동안 불편했지. 여기까지 갔다 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입출금 이런 게 제한이 있어서 그게 조금 큰일은 여기서 못볼것 같아요. 하지만 폐점되는 점포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점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이 없어져서 불편을 느끼시다가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서비스 장소가 마련이 되어서 지역 주민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은행이 마트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GS25, CU와 제휴해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좌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계좌에서 노란색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는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도 4대 은행의 업무를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